2022년 1월 2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아드님, 이쪽을 꼽아드릴게요. 하나, 둘, 셋, 뚫어. 뻥.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여기는 하늘 수 들리십니까? 아드님 혹시 오셨어요? 아드님 혹시 계세요? 아드님 제가 잠깐만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겁먹지 말고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아드님 들어와요 들어와요 잠깐 그래요, 그래요.
아드님, 아드님, 우리 얘기 한번 해봐요. 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라고 했어요? 아드님, 뭐라고요? 엄마. 울지 마시고, 우리 울지 마요, 예, 울지 마요. 그만 이해하겠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으시구나. 맞죠? 엄마가 보고 싶으시구나. 아드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지금 주방 쪽에 아드님이 주방 쪽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드님이 주방 쪽에 와서 지금 아까쯤에 엄마를 엄마 하면서 막좀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급하게 이렇게 어머니를 모셔온 거예요. 이렇게 거기 계시고 어머니. 어머니 보시, 아니 어머니 보시면 지금 잠깐만 잠깐. 어머니 제가 잠깐만 어머니 보시지 마세요. 그냥 보시지 마세요. 아드님 계시죠? 어머니 모셔왔어요. 아드님, 어머니 모셔왔어요. 왜 아드님 잠깐만요. 잠깐 들어와 보실래요? 어머니도 좀 뵙고, 어? 울지 마. 일단 그, 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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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일단 자 아들이 더못 따라갈까 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들이 더못 따라갈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더못 따라갈까 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께서 나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배가 엄청 배가 고프다기보다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그냥 그 밥 한 끼가 얻어 먹고 싶어서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당분간은 아드님 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만 좀 두 분 드시는데 밥 하나랑 이렇게 젓가락이랑 숟가락이랑 이렇게 놓고 저는 그 아드님 떠난 아드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려드렸고 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저는 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설플 수 있죠. 저는 무당이 아니니까.